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제가 쓰는 채비를 만들어 보려고 실내에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래는 갑오징어 채비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제 채비이니까 시청자님들의 손에 익지 않거나 이 채비를 사용하셔도 조항이 모랑이 될 수도 있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채비니까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비가 특효 채비라든지 백가비 채비라든지 절대 아닙니다. 저이 채비로 꽝을 친 적도 많고 요즘에는 뭐 성적이 꽤 좋았어요. 영상을 담는 오늘이 10월 26일인데 10월 25일 어제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와서 또 하나 좀 크게 배운 게 있는데 어제는 조항이 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는 조항보다는 제 배움의 안목을 조금 더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나 알게 됐어요. 어제서야 비로소. 그것까지 세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직결, 그다음엔 가지채비. 가지의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가지채비, 제가 쓰는 채비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가지채비가 약 50cm, 60cm 되는 어제 제가 본 그런 채비가 있겠습니다. 채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어 다운샷에 채비 구슬을 이용한 팔자 매듭이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님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테니까 팔자 매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하죠. 1, 2, 3번 그 채비들이 저는 단차를 조절을 해요. 위아래로. 왜냐면 어떨 때 보면 20cm가 맞을 때도 있고 25cm 겨우 5cm만 올렸더니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애기는 같은 상태에서. 물론 갑오징어가 있는데 제 채비가 지나갔으니까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이런저런 경험의 공통점을 보자 보면 봉돌이 있으면 그 애기까지의 높이 그걸 단차라고 합니다. 그 단차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어 다운샷 채비에 팔자 매듭을 응용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작년까지는 봉돌 높이를 조절해서 좀 끊어가면서 이렇게 위를 조절했는데 써보니까 그 구슬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시각으로 올해는 광어의 채비 구슬을 이용한 팔자 매듭 그걸로 다 단차 조절을 합니다. 채비 구슬 확장판이에요. 이거는 뭐 지켜보시는데 좀 편하시라고 참조하시라고 팔자 매듭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팔자 매듭 굉장히 단순합니다. 채비 구슬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를 잡고 끼우시는 겁니다. 구멍 하나에. 자,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쓸 핀도레의 도래 부분. 도래 부분 하나 통과하시고. 그리고 채비 구슬 다음 거. 해서 쭉 일렬로 처음에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 한쪽을 잡으시고. 구슬이 이 핀도레를 통과하고 구슬까지 통과만 하면 됩니다. 한쪽은. 핀도레의 도래 구멍 지나서 반대편의 구슬로 하나만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통과하지 않은 나머지 이 반대편으로 또 핀돌의 도래 부분 통과시키시고 구슬로 또 구멍에 통과시키시고 당겨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추가 있고 채비의 이쪽이 원줄과 연결된 고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봉돌의 무게 때문에 약간 당겨지게 돼 있어요. 저는 나일론으로 채비를 만들 텐데 약간의 텐션만 팽팽한 그것만 있으면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갑오징어들이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두 구슬을 잡고 내가 하려고 하는 쪽에 이쪽으로 살짝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슬과 기둥줄을 같이 잡고 이쪽 손에 힘을 빼서 쭉 당기다 보면 당기다 보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올리고 싶다 하면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쭉 당기셔서 이쪽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쪽에 구슬을 잡고 당기시면 그쪽으로 갑니다. 좀 꼬여지고 하면 다시 풀어서 다시 하고 다시 풀어서 다시 하고 하시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자, 팔자 매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채비를 만들 때 30cm 자를 좀 지참을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위에 높이가 얼마, 아래 높이가 얼마, 따로따로 재보면, 합해보면 뭐 40cm? 뭐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갑오징어 직결 채비. 지름이 4mm짜리. 채비용 구슬. 자, 구슬 하나 통과시키시고, 12호 핀도레로 중간에 통과를 시키고, 자, 지름 4mm짜리 구슬 두 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핀돌의 돌의 부분 통과시키고 구슬 한쪽으로 통과시키고 해서 살짝 어느 정도 작업이 편하게 당겨놓고 또 다시 반대편 거. 자, 돌의 그리고 구슬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돋보기 쓰고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선 잘안 보여.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이게 가급적이면 중간으로 오게 해서, 위아래, 20cm, 20cm에서 총 40cm가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때 매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슬리브를 사용해서 기둥줄에 한쪽 부분 통과시켜서 다시 반대로 또 통과시키면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내가 사용하기 편할 정도, 너무 작으면 흔들리는 배에서 그 원줄 끝에 있는 핀돌에 걸기가 좀 힘드니까 너무 작지 않게 내가 사용하기 편한 정도, 이 정도면 딱 좋겠네요. 슬립으로 한번 찍어주고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자, 윗부분 이렇게 끝났어요. 밑에 봉돌, 싱커, 다른 쪽은 슬리브 하나 통과시키고 인터핀돌에 10호, 좀더 작아도 돼요. 핀돌이나 돌의 종류는 호수가 올라갈수록 작은 거죠. 12호 있으면 12호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터핀돌에 10호. 이거는 조금 타이트하게, 핀도레가 움직이기 좀 편할 정도로 약간 타이트하게 슬립으로 한번 찍어주고. 자, 이게 직결채비입니다. 가오징어 직결채비. 자, 이쪽 위에 원줄에 핀도레가 있으니까 고리 부분만 만들어주면 탈부착이 쉽겠죠? 조류가 이렇게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했는데 이렇게 안 나와요. 잘. 근데 옆에 부분 보니까 단차가 눈감아 보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직결인데도 끊어서 다시 묶거나 따로 만들어 온 채비가 있거나 그거보다는 얘를 채비 구슬 잡고서 내가 옮기려고 하는 방향 쪽에 구슬을 잡고 기둥줄을 잡고 이쪽을 놓고 살짝 당기면 쭉 옮겨갑니다. 자, 편하죠? 약 10cm 7, 8cm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거죠. 갑오징어 가지 채비를 사용할 때 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결을 씁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 쓰는 갑오징어 직결채비입니다. 제가 가지채비를 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 두 번째는 가지채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가지채비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감을 못 잡았을 때는 가지채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녀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용하던 게 십자구슬이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갈치채비에 뭐 사용한 거라고 하시는데, 이건 좀큰 녀석입니다. 이게 형태가 기둥줄이 통과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가지줄 통과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녀석을 쓸 때는 조금 단점이 있었어요. 가지줄 길이는 조절할 수 있었는데 단차는 고정을 했었죠. 작년에 단차를 조절하려고 밑에 봉돌부터 이렇게 잘라서 할수 있는 그거를 했었는데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바닥에서 20, 25 내가 결정하고 갔을 때 그때는 가지채비를 훈련하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이 십자구슬이. 이 녀석을 고정을 시키려면 7호가 4호 십자구슬 이 안에 들어가면 매듭이 한 번만 있어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한번 묶으시고 기둥줄이 지나갈 수 있게 구멍에 한번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매듭을 한번 더 해주시면 슬리브를 찍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고정할 수 있는, 원래 매듭을 하면 모노라인들은 그 부분에서 잘 끊어집니다. 그러나 나일론 7호 정도면 강하게 챔질을 하셔도 매듭진 부분에서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버림봉돌 채비라는 것도 요즘에 있긴 있던데 저는 버림봉돌 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동을 더 좋아하고 가지의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걸더 좋아합니다. 자, 윗부분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뭐 윗부분 고리는 다 똑같아요. 슬리브만 하나 쓰면 되니까, 찝으면 되니까. 오, 뚝소리가 나네. 아래도 하고 인터핀들의 10호. 자, 이 녀석의 단점은 위아래 단차를 조절할 수 없다는 그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채비가 하나 뚝딱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지줄이 있어야 되겠죠? 십자구슬 자체가 기둥줄이 통과하는 선, 그리고 가지줄, 지선이 통과하는 그 홀, 그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끝에는 12호. 12호 핀돌에 좀 슬리브를 사용하니까 그냥 매듭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매듭으로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쓰는 채비입니다 하고 알려만 드리려고 제작하는 거니까 하시고, 여기에 기둥줄은 이미 통과를 했으니까 지선 쪽에 한쪽 끝을 한번 묶어주시는 겁니다. 얘는 가장 큰 장점은 배 위에서도 내가 감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지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있죠? 당기면
20cm니까 너무 기네요. 참조용이니까 그냥 봐주세요. 오, 바지가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20cm라고 할게요. 근데 하다 보니까 20cm든 뭐몇 cm든 간에 제가 액션을 줄거 아닙니까? 위로 들었다가 콩, 위로 들어갔다가 콩 하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감을 잘못 느끼겠어요, 제가. 그러면 가지줄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쭉 당겨와서 20cm라고 했는데 5cm 정도, 눈감량에 뭐이 정도 줄였다고 치겠습니다. 묶고 잘라버리는 건 굉장히 뭐 편하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니까. 가지줄을, 목줄을 조절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다녔어요. 가지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훈련용으로 물이 느리거나 조류가 빠르거나 바닥이 거칠거나 이럴 땐 쓰지 마라 뭐 이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 가지채비로 저는 더 많이 잡았어요. 제가 가지채비를 쓰기 때문에 수평 애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직결채비는 조류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조류 좀만 있으면 꼬리가 처지든 왕눈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조류가 있으니까. 공기처럼 가벼운 저항이 아니고 물속이니까. 직결채비에서는 수평 애기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애기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지채비를 사용을 하면 이 자체, 애기 자체가 코를 약간, 이쪽이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를 약간 하고 좀 천천히 가라앉는 이런 형태로 천천히 침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조류라는 게 있으니까 딱 수평으로 끌려옵니다.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베이트피쉬가 헤엄치듯이. 그래서 가지채비를 사용할 때 수평 애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직결보다는 가지채비가 조항이 좋았어요. 갑오징어는 자연스럽게 유영하고 있는, 헤엄치고 있는 녀석들한테 더 많이 덮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채비를 씁니다. 그리고 이 채비는 위아래 단차 조절은 하지 못하는, 여기 단차를 결정을 하고 채비 자작을 하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지의 길이를 결정을 했어요. 오히려 얘는 20cm 고정입니다. 자, 후딱 만들어 볼게요. 8점에 든 맨도레입니다. 맨도레 채비 구슬 팔자. 자, 이렇게 하고 또 팔자 도레 구슬 이렇게 해서 중간에 팔자 매듭 하고 원줄과 연결되는 고리 만드는 방법 똑같죠? 인터핀 도레.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하게 만들어졌네. 중간으로 옮겨볼게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자, 대충 중간으로 왔죠? 하고 여기에 가지채비의 가지의 길이를 결정을 합니다. 얼마? 20cm로. 슬리브. 도레. 맨도레. 맨도레. 도레 부분. 하고. 똑같이. 20cm. 자나 뭐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20cm 하고 결정을 합니다. 슬리브 12호 핀도레 약간은 빡빡하게 잔여 라인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슬리브 사용하고 슬리브 사용하고 핀도레 있네요. 금속이죠? 무겁겠죠? 조류 약하거나 그러면 가라앉지 않겠느냐? 제가 끓어보고 그런 거밖에 안 해봤지만은 조류가요, 물하고 공기 중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조류 조금만 있어도 똑바로 흘러요, 이렇게. 가지채비가 길다고 이 무게 때문에 애기 가라앉는 그것 때문에 빨리 가라,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밑으로 많이 내렸어요. 왜 제가 이런 걸 아냐면 전 물속에 끌고 다녀봐서 알아요. 밑걸림이 있는 거는 바닥 지형이 막
이렇게 할때 나는 봉돌로 타고 넘어갔어요, 잘.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제가 주는 콩콕 찍냐고 하는 쿵쿵쿵쿵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여밭에 가면 콩콩 뻘밭처럼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여밭은 뭔가 내가 바닥에 콩 찍었는데 걸리는 게 있어. 살짝 듭니다. 드는데 여가 좀큰게 있어. 옆에 또 부딪히는 것 같고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있어. 그럼 또 듭니다. 또 들고 또 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얘가 이게 길이가 20cm잖아요.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굉장히 많이 거칠면 얘는 잘 타고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얘가 타고 넘어와야 되는 그 부분이 제가 콩콩콩콩콩콩콩 하면서 봉돌은 타고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얘가 걸리는 거지. 조류가 약해도 얘는 똑바로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물속이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똑바로 잘 섭니다. 애기가 수평이라고 하면. 그래서 수평수평 하는 겁니다. 가지. 예, 길이 때문에. 그리고 액션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딱딱한 뻘이 있고, 모래밭이 있고, 모래와 뻘이 섞인 산이질이 있는데, 모래와 산이질과 단단한 뻘은 괜찮습니다. 궁 찍고, 배가 이렇게 가면 쭉 끌려가고, 같이 끌려가서, 제가 조금만 들어도 또그 다음에 쿵 찍고, 저는 쿵 찍고, 한 3초 있다가 콩 찍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줍니다. 콩 찍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느낌이 묵직하거나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일단 참지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애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유영하고 있을 때 갑오징어가 와서 덮칩니다. 제 신념은 그거예요. 액션을 주지 않아도 천천히 갑오징어가 있는 근처에서 유영하고 있는 베이트피쉬 형태의 루어가 있을 때 와서 덮치지. 막 흔들다가 천천히 간다고 더 와서 잘 덮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서해권은 지형적인 특성상 대부분이 뻘물, 탁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탁색인데 막 액션 준다고 와서 확 덮치고 할까요? 저는 가지채비를 쓰는 이상, 가지채비가 제 주력의 채비고, 쓰는 이상 액션을 주지 않습니다. 바닥은 읽어요. 거칠다고 하면. 그리고 가지채비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직결이 돼 있을 때 기둥줄과 당연히 똑같이 움직이겠죠? 제가 바닥이 거친 데를 지나가 콩콩 하면 얘는 항상 액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콩콩콩콩콩콩콩. 여밭을 타고 넘으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기 뻘밭이라든지 그런데 쿵 찍고 3초 있다가 쿵 찍고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따라올 때 줄이 갈때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천천히 헤엄을 치게 될 겁니다. 왜냐? 가지채비, 가지줄이 있으니까. 직결채비보다는 이만큼의 완충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녀석으로 했고 애기도 중요하고 봉돌도 중요하고 제 손의 감도 중요한데 일단은 갑오징어가 최대한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 루어는 요즘에 잘들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가 달봉이 제 입장에서는 필살 채비법입니다. 달봉이 녀석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냥 저 녀석은 이런 채비로 사용하는구나. 그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원래 세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월 25일 어제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조항이 어제는 완전히 참패했어요. 그런데 갑오징어를 어제로 이제 올해 시즌을 접으려고 했는데 어제 때문에 더 가고 싶어졌어요. 어제 제가 참패했던 이유는 갑오징어의 입질 활성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어요. 그럴 때 쓰는 채비가 가지채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민감할 때 녀석들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조항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았지만 어제는 너무도 큰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좌측에 계신 조사님께서 이 채비 하나 드릴까요? 하셨는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니까. 저만의 고집, 신념 이런 게 있잖아요. 옆 조사님이 계속 건져내시더라고요. 오전, 오후에도. 그러다가 옆 조사님 흉내를 냈습니다. 채비를 버렸어요. 버리고 원줄로 가지를 길게 만들었어요. 원줄을 길게 봉돌 한요 정도 단차는 결정 지어버리고 가지줄을 50cm, 60cm 정도로 했어요. 그럼 너 그거 느낄 수 있어? 느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항이 거의 모랑에 가까운 조항이었었는데 거의 막판 후반으로 갈수록 그때 5연타가 나왔습니다. 갑오징어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제가 가지줄을 50cm, 60cm 줬을 때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한테만 5마리가 나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채비를 쓰는데 여기서 가지줄만 긴 겁니다. 그 채비를 만들어서 11월 중에도 갑오징어를 또 다녀볼게요. 거기가 서해든 남해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달봉이 입장에서 필살 갑오징어 채비. 좀 말이 좀 무섭네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가지채비 일반적으로 만드는 그 방법이고 저는 가지채비에 손에 익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질수록
애들이 입질이 민감해지는데 그만큼 가지를 더 길이를 더 길게 해서 또 출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지. 긴 영상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출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ui, 계속 잡으시네, 혼자 와? 반칙이야, 반칙. 반칙이죠? 지금 세 마리, 네 마리째 혼자 잡고 계세요. 네. 근데 가만히 물고 있는 거 환장하시겠네요, 진짜. 들었다 놨다를 해봐야지 알겠네. 네.